6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